진짜 너무 떨려. 아, 어떡해. 아, 누가 나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진짜 놀랐어요. 저 진짜 아유, 아는 노래 엄청 고맙습니다. 많은데 진짜 아, 이렇게 진짜. 유명하신 분이 아, 저한테 한 일주일 동안 파이널 무대에서 임소연 씨가 어떤 무대 노래를 불렀으면 좋을까 진짜 임소연 씨만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네. 그래서, 진짜 영광이에요. 네 어떤 진짜 이건 말로 형용을 할 수가 없는 게 제 이름으로 이제 거기 나오는 거잖아요. 황홀했어요. 결승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났잖아요. 파이널 무대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일단은 했고 그렇지만 또 너무 이색적인 색깔보다는 본연의 모습을 어느 정도 풍길 수 있는 좀 그런 프로듀싱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좀 시도를 했었어요. 아, 네. 예,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또 그 신곡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들어보고 싶어요. 네, 빨리. 네. 아, 이런 느낌이구나. 들었을 때 뭔가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내가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곡이 너무 좋아요. 아, 진짜요? 네. 잘 어울릴 것 같으세요? 아, 너무 잘 어울려요. 아, 너무 그래요? 지금 그림이 그려져요.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. 다 곡을 받고 아, 이 곡으로는 1등이야겠는데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1, 2, 3라운드까지 보여주지 않은 또 새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잘 소화해가지고 1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리 슬플까 몰랐을까 한들 인연임을 그만 내려놓겠어